자, 박스. 잠시만요. 도호야, 돈 줬잖아. 어? 인마, 섭외비 두둑히 줬잖아. 더 줘야 돼. 어? 좀 더 줘봐라. 나 시작부터 찾아와야 된다. 어. 찾아와야 된다. 너가 좀 이따 해줄게. 형님들은 무료한 시간을 조금 이제 깨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이벤트라고 하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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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습니까? 자, 자,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하도록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이 마치 카메라가 처음 면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 한번 뻔뻔하게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도 확실하게 한번 발표 좀 한번 지어봐. 아, 예. 발표 좀 개한나? 예. 아, 좀 꼽을 좀 개한데. 자, 돈을 얼마나 줬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역행대전 MC를 맡은 BJ 기뉴다. BJ 거제 폭격기입니다. 우리는 고! 핫! 브로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또 우리가 제작비가 좀 많으면 시청자들 쫙 풀려놓고 이제 실제 방청객처럼 효과음으로 갈 텐데. 아니, 이거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한 100년 정도 까먹죠. 오, 시작이다. 또 시작.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돼도 정말 죄송하고요. 예. 저희가 드디어 약 얼마 정도 준비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약 한 세 달 전부터 예, 이런 컨텐츠를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예. 제가 이거를 하자고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세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뭐 예측을 해가지고 예, 예. 아무튼 내 친구 김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신청을 하더라고요. 아, 그 전에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고 맞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 그렇죠. 죄송한데 건들거리지 말고 마이크 좀 똑바로.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뭐 이거 준비한다고 저희가 이제 개인 방송에 이런 게 조금 약간 무랄했던 점도 있는데 그렇죠. 예. 핑계는 맞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오늘 되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죠.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반 뭐 야외 방송하고는 네. 아예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가 또 이런 말 하면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공식 방송이잖아 하자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저와 네. 거제 폭격기와 그리고 예. BJ 토고가 준비한 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약간 오류가 난 점 기억이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역캠 대전이니까 그렇죠. 어떤 역캠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야, 오늘 예, 섭외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예. 섭외비요? 예, 많이 드렸죠. 아, 예. 예.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찔렀죠. 아, 네. 예, 제가 많이 찔러 가지고 예, 예. 많이 모셔 왔어요. 예, 예. 오늘 많이 모셔 왔으니까 오늘 재밌게 네.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마 또 이쯤 되면 채팅창을 안 봐도 압니다. 예. 야, 김유다 그만 닥쳐. 호가 너도 그만 좀 조용해. 빨리 역행장 보자. 본론으로 넘어가자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바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야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예. 첫 번째 BJ를 저희가 조금 띄워드려야 하겠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게임을 하시는 BJ분인데요. 저 이분 오늘 실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류다인지라 예. 사람을 보면 비율부터 보거든요. 이분 그냥 비율이요. 예. 깜짝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저도 근데 봤는데 예. 게임 PG라고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아이돌 매니저였지 않습니까? 아, 제가 옛날에 예, 아이돌 매니저 아이돌도 키워봤기 때문에. 야, 몇 달 하셨어요?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60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제격입니다. 아, 제격입니다. 지금 예. 바로 스카우트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예. 바로 소개해주십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실 BJ는 BJ 규블리입니다. 어서오세요. 나오세요. 예, 아. 기술팀 토그거인님께서 예, 예. 예, 컴퓨터 전격 지원 그렇죠. 컴퓨터 드리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시스템 컴퓨터는 저희가 못 드려요 제작진이 예, 예. 못 드리고 예. 컴퓨터를 못 드리지만 본인의 컴퓨터를 최상급으로 이제 그렇죠. 세팅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기회를 또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저희 혹시 역행대회는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네, 네, 저는 앞으로 좀 공식 방송을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게 없었어요. 제가 방금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마침 김유다님하고 거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 먼저 해주셔가지고 저는 후기 바로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제 모든 BJ의 네. 꿈이 이제 공식 방송인 한데 아, 네, 혹시 일반 BJ? 네 맞아요. 아 역시 괜찮아. 영혼의 1BY, 영혼의 1BY. 제가 또 1BY의 마음을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셨고 네. 왔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멀리서 왔거든요. 여기 거제도까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용인에서 왔어요. 아~ 6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6시간이요? 네. 오늘 상금 받고 1등 하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하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첫 번째 이제 BJ분은 롤방송과 스타방송을 하시는 BJ 큐블링님이었습니다. 근데 예, 마지막 인상이 귀엽죠, 솔직히. 예, 아, 근데. 솔직히 괜찮지 않습니까? 예. 아니,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오늘 역행분들, 저는 이거 앉아서 있는 모습만 봤었는데, 네. 또 이렇게 서서 보니까, 네. 아, 오늘 비율이 정말 좋네요. 사실 이제 역행 BJ분들이 방송 세팅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우리가 막 어떻게 생겼겠다, 어떨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몸매도 좋으시고, 예. 아, 아무튼. 예. 자, 지금 다음 분명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두 번째 게스트 분은 어떤 분인가요? 자, 우리의 누나. 우리의 누나, 영원한 누나, 영원한 시스터. 바로 티버 누나입니다. 죄송한데 공식 방송이라고 저희가 이제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아,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방금 이게 다 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막 생각나는 합니다. 오, 정말 아, 스타일이 예, 약간 다른. 예. 너무 신나. 아 너무 신나가지고 재밌죠. 아, 재밌죠. 아, 왜 신이 났냐? 그냥 모르겠어요. MT 형식들이가 너무 낯선 남자들과 있어. 저 저희 중학생 형님들이나 오빠들이나 이제 컨텐츠를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많이 해라 이거. 아 예. 그만 참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행 대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너무 그냥 그 뽀뽀기가 날아왔던데? 네. 그 쪽지가? 쪽지가요? 아 쪽지만 날아왔던가요? 아 예 그 번호랑 그 저는 처음 해킹당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아 내 번호를 따려고 해킹을 해가지고 아 그거 맞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본인이 이제 번호가 딸 만큼 아 저는 여기 저 매니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네, 여성으로서 매니저 네. 여성으로서 아 귀여워. 네. 그때 매력을 또 발산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에 조금 요만큼 했죠. 요만큼! 내가 가지는 이만큼! 요만큼! 그럼 오늘 그 남은 이만큼의 매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아 요만큼 보여주고 요만큼은 내 방송에서 아! 프로 BJ네 아니 보여줘야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 이만큼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오늘 그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BJ 키보드가 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아, 들어오세요. 일단은 앞에 이제 나오는 두 분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약간 귀염귀염하신 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이제는 주말에 이제 약간 나른함을 그렇죠. 한 번에 딱 깨워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는 완전하게 컨셉 자체도 틀리고요. 그렇죠. 비율은 비슷해요. 뭐 한의 방송도 완전 다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개해주세요. 예. 네. 이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뭐 컴퓨터로는 방송 아예 안 하십니까? 모바일로만? 예, 모바일로만 방송하시는 분이. 모바일로 하시는 분도 특징이 있거든요. 예. 몸매가 엄청 좋거나. 아니면 얼굴이 엄청 이쁘시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필리분인가요? 아니 그분 맞아요 군산 네. 비키니방의 그렇죠. 1위입니다 네. 자 BJ 이소경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운동 방송하는 임소교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또 앞에 분들이랑 다른 게 약간 나긋나긋하게 네. 말씀하시는 게 진짜 소통 방송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러면 역행 대전에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죠? 역행 대전에 역행 예체능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운동 방송을 계속 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걸 하시라고요? 어,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스포츠에 도전하는 방송을 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거 한다고 해서 예.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아, 되게 그러면 평소 본인이 하시는 방송이랑 비슷해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네요. 아니, 제가 네. 원래는 소통 위주로 하고 운동도 네.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콘텐츠를 네. 네. 앞으로 스포츠 도장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아, 제가 전문가인가? 예. 아니, 자꾸 사실 채우지 마세요. 아, 그래서 이제 예. 그 첫 단계로 이렇게 예. SM에 일단 출연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럼 본인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근데 제가 진짜 1등 하고 싶었는데 예. 어제 하필이면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랑 잘 안 움직여요. 목이 잘 안 움직인다고요? 전문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 다 만져드릴 테니까. 아, 이건 형님들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첫째도 안 져, 둘째도 안 져, 셋째도 안 져는 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확실히 풀어드리고 경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쪽이 만져준다고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 자기 지금 들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잘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볼게요. 아, 아, 진짜 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BJ 이동현님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예. 자, 확실히 현장에 박수를 좀 쳐줘야 예. 제가 텐션이 조금 올라가는데 어, 다음번에는 예. 제가 한 100명 깔아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 무도장에요? 예, 예. 무도장에 100명 정도를 깔아놓으신다고요?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00명 박수치면 아, 이건 뭐 상암경기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첫 주보다 2주차가 더 나아지는 네, 당연하죠. 아프리카 역캠 매체는 비유나 거제 뽑기가 하는 역캠 되죠. 예. 자, 그럼 마지막 퀘스트 한번 아, 예. 이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보다는 예, 우리 기뉴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예. 형님들 마지막 분은 아마 지금 혹시 무엔터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마 그분들이면 누군지 바로 아실 겁니다. 예. 무엔터 수장 왁구대장 공준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한 번에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면 큰 임팩트를 던져주면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해라 예. 방송해라 해가지고 결국 방송 시작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맞습니다. BJ 송소미 씨를 예.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좀 긴장해서 왜 자꾸 서울말을 쓰세요? 아, 제가 집 서울말 쓰고 있으니까. 대구분이시죠? 네, 대구분. 네, 대구분. 그럼 네. 오늘 이제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건가요? 뭐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김유다님이 딱 전화가 오시잖아요. 아니, 지금 시끄러워. 아니, 김유다님이 아니야, 전화와가지고 엄청 애가 먹은 걸로 막 나와달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먹었다 그래. 너무 나왔다고 지금 힘드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방송 중에는 별풍선을 못 잃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별풍선 못 잃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인이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본인의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 씹어버릴게요. 다 씹어버리겠습니다. 아, 네. 다 씹어버린다고요? 네, 다 이겨버릴게요. 오, 오늘 꼭 1등을 하겠다. 네, 상금이 크더라고요. 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어요. 이것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나요? 네. 상금은 그게 네. 뭐 쉽지 않죠, 맞죠? 그럼 벌게 쉽지 않죠?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기왕 나오기 전에 다시 해가지고 1등 하면 그렇죠. 좋죠. 네. 네. 그럼 오늘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그것이랑 소통방송하고 굳이 홍성미씨였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리허설 때만 해도 네. 와, 오늘 대단하다 네. 했었는데 네. 왜 이렇게 떨리십니까? 제가요? 공식 방송 처음이요? 아니, 하나도 안 떨리는데요? 어. 공방이 처음이냐고요? 예. 네. 아니죠. 뭐, 공방도. 저 무엔터 이렇게 한 거. 아. 우리는 무엔터 못 나갔잖아요. 예, 저는 뭐 이제, 나갈 건데. 예, 예, 예. 상당히 떨리고 지금 또 우리 또 기술팀에서 토로님이 조금 실수를 좀.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토우원님이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이제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너무 험악하게 하고 있어요. 토우원님 제발 컴퓨터에만 집중하고 요거는 집중하지 마세요.
화면으로 보세요. 통은 네. 이제 목이 빠집니다. 네. 이래, 와, 이래 하시는데. 그냥 실제로 보면 네. 진짜 옆에 분들이 다 이뻐져가지고. 그렇죠. 예. 너무 좀 이제 그쪽만 집중해서 통과 부탁할게.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네,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 형님들, 오늘 역해 분은 총 네 분 섭외했고요. 네. 이 네 분 중에서 1등, 2등 하신 분이 4주차 때 최종 파이널에 진출하시는 네. 티켓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1, 2등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죠. 1등은 상금 얼마입니까? 상금. 거금이죠. 거금이죠. 바로 10만원 이야, 10만원 저희가 저희가 10만원을 현장에서 드리고요. 예. 차비자권 다 지원.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블링님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용인. 그렇죠. 용인에서 오셨기 때문에 KTX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네. 저희가 지불을 해드립니다.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죠. 네, 열심히 그러면 하죠. 이제 뭐 간단하게 오프닝은 끝났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예. 매력 발산의 시간. 그거는 가지기 전에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네. 또 우리 요 체육관의 또 대장 관장님 장소 소개는 좀 간단하게 아, 네, 이거를 꼭 아, 협찬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10초 정도 네. 공짜로 빌렸기 때문에 네. 그걸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규모와 최고의 시설 유도장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바로 거제 고현동 예, 투원 유도 클럽이고요. 예, 예. 예 이제 바로 넘어가시고 아, 충분합니까? 예, 아, 뭐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이 유도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도 선수 김영 바로, 예, 바로 여기서 우리 납법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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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라도 그렇죠. 다치지 않습니다. 야,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김영환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 투원 유도 클럽 아니에요? 예, 일단 장소협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방송 중에 왜 이렇게 스포 광고를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예, 할게요. 아,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예. 또 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체육관 보면 공짜로 빌렸기 때문에 자, 그럼 형님들 게스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매력 발산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 여기 와주세요. 예. 아... 숙제 방송이었네. 양말 벗고 왔긴데. 아, 네. 아프지? 아. 자, 자. 자, 형님들, 오늘, 자, 왼쪽부터, 자, 아니, 예. 네.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BJ 큐블링님, 예. 그 다음에 BJ 티버 누나, 그 다음에 BJ 임소규씨, 그 다음에 BJ 송소미씨. 야 힘들었습니다, 형님들, 섭외한다고. 봐주세요, 자. 네.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 화면은 잘 나오는 것 같죠? 역행 분들 또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앞으로 하세요, 그럼 조명이. 예, 좀 더 앞으로. 네. 예.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좀 뒤로 와주세요. 네. 사실 이제 역캠분들은 너무 카메라 앞에서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앞으로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참가하기 전에 매력 발산을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부담보다 오늘 우리 기뉴다님이 지금 식은땀을 흘리시는데. 아, 제가요? 비율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식은땀을. 아니, 형님들. 아니, 어떻게 한번 써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체능이고 좀 예체능을 봐도 왜 자꾸 저만 급부리를 하세요. 아, 거의 비슷하세요. 아니 봐봐 봐봐 이제 화면으로 그거 원하세요 맞아 진짜 아 그쪽이 작으신 거예요 아 이제 나가 이제 제 비문에는 그만 집중해 주시고요 예. 이제 역행 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분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예.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매력 발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누구부터 저부터 할게요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 조금 나가 계시고 예 뭐 준비하셨어요? 이야. 아, 이거 하기 전에. 예, 예.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제 방송에서 이제 별풍 500개 터지면 하는 리액션이 있어요. 막춤. 막춤이요? 네,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정말. 정말 거기서 많이 봤던 거 같은데. 설마 제가 예측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쵸, 설마! 설마 또! 500개 리액션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게 아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앞에, 좀 앞에요, 예. 자, 우리가 또 텐션이 떨어졌으니까 텐션을 좀 올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신 거,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나오기 전에, 예. 음악이 나오기, 예? 소리 나왔는데, 예. 저희가 안 들리는데. 저 소리 안 들리는데. 자, 음악. 형님들 음악 들으셨죠? 저희는요,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토고야. 시청자 1위? 아니요.
엊그제 잘했잖아. 자 형님들 그게 아니라 이게 또 현장이다 보니까 앰프가 예 토고가 또 긴장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유도장인데 앰프는 대한민국 최고로 안 좋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앰프가 좀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형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치나 한번 할까요 토고를? 정신 차리라고. 저희가 이제 방송 이후에 토고골 정신교육을 한번 들어가는 예. 방송을 하고 그러면 혹시 녹음 없어도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어! 티버님! 티버도 나부터 한번 본 적! 어! 어! 직장! 야! 와! 와! 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준비한 네. 그 장기자랑 아 매력 발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저는 뭐 그 게임 하면서 약간 막 따라하고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게임 캐릭터 성대모사! 네, 절대 이걸로 때우려고 성대모사 준비한 게 아니라 이게 개인기 맞습니다. 아, 예. 그 정도 정확한 말이죠? 그러면 아, 정확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잘 들려야 되니까 살짝 앞에 와가지고 네. 본인의 개인기를 설명해 주시고 하는 시간 갖고 오겠습니다. 토고야! 제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어요? 텐션? 앰프가 고장났다는 아, 여러분께 자, 알겠습니다. 고장으로 전하고 아, 있습니다. 예. 그거 잘 되던 게. 자, 그러면 자, 장기자 한번 아, 매력 발산 한번. 아, 네. 저 일단 설명이 필요하니까 성대모사 혹시 롤 다들 잘 하시죠? 일단 그 전에 시청자분들 집중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자, 집중의 박수를 팀원 우마에 집중해주세요. 아, 좀 제발. 저 진짜로 울고 싶거든요. 팀원 우마에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잖아요. 아, 네. 아, 네. 자, 그러면 본인 이제 매력 발산 한번 해주세요. 예. 아, 네. 이렇게 대뜸 시작하면 되나요? 예. 가는 마이크는 되죠? 예. 예, 마이크는 됩니다. 마이크는 아, 잘 예. 돼요. 커다란 손으로 저희 얼굴을 좀 가려. 어. 빵빵이죠, 제 손이면. 아. 예. 이걸 빵빵 좀 붙습니다. 아. 네. 네. 아. 그걸 빵 떼지 마. 아, 네. 아, 네. 아, 예, 예, 예. 시작할게요. 네. 예. 아, 오케이. 자, 일단 제가 키가 얼마나 보니까 애니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애니 성대모사 먼저 가겠습니다. 홍해? 홍해? 홍해. 홍해요. 안 웃겨도 홍해요. 이거 진지하게 하는 거니까. 애니 밑에서 애니가 올라갑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 프리야! 이야. 그리고 아 아직 팀워가 잡에서 매력입니다. 예. 정찰 가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거 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니달이 아시죠? 정글에서 니달이 나옵니다. 그런 표정 아예예예 용어로 다 보여줄까? 자 조용 야생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지 야아아아 이거 아 이거는 좀 비슷하네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좀 비슷한데 혹시 더 있나요? 아 더 할까 말까? 할까요? 하나 보여주실래요? 대자도 지금 아 할게요. 예.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안 똑같고 이거 하면 사람들 그냥 귀엽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아 귀여움을 발산할 수 있는 예 그냥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 뭐지? 이렇게 저한테 또르르르르 집게리아죠? 이거 한 거지 또르르르 집게리아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르르르 집게리아죠? 또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그냥 나왔어 이거라도 해주시지. 아 여기까지 이제. 예. 아. 잠깐 노래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예. 고금은 혹시 노래 지금 됩니까? 예. 아, 그럼 제가 하면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초과야. 어 되나요? 아 됩니다 이제 됩니다. 드디어 토고야 10분의 시간 끝에 토고야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다시 분위기를 업하기 위해서 큐블링님 네. 다시 본인의 이제 어떤 리액션이라고 했죠? 별풍 500개 터졌을 때 리액션입니다. 이야 아 근데 죄송한데 평소에 집중 잘 못하시죠? 잘해요 네. 집중 잘해요 롤 BJ시죠? 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다이아요. 자 그러면 바로 진짜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 아 진짜?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아니 명함도 못 내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노래 주시면 저희가 한번 리액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 돼! 왜 잘 맞았어? 죽었어!
때부터 아 이게 진짜로 이제 또 예 또로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제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놈의 오로남이 보이들을 또 여기서 자 저희를 응원해주실 한 분이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분 좀 다르겠죠 이분은 예 또 당연히 자 이 임소규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분 아 야 이분은 가보세요. 가보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말해도 들어요. 와 그거 나 안 봐도 이분은 여자야 저기 거의 뭐 파리죠 파리 뉴욕 진짜 이렇게 들어요. 거의 워킹 수준입니다. 네 자 우리 임소경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저는 시청자분들이 저의 그 어깨랑 네. 팔 근육이 좀 있는데 이거를 되게 좀 근육은 이런게 근육 아닙니까? 아니 본인 근육 애기 근육 아 애기 근육 그래서 이거를 좀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근육 좀 자랑을 좀 해보고 네. 근육 자랑을 해보고 그 다음 맨손으로 사과 쪼개기? 아 맨손으로 사과를 쪼갠다고요? 사과를 맨손으로 쪼개기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과는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맨날 칼로 안 가고 사과 쪼개서 먹거든요. 아 진짜요? 이용 쪼개고 하는데 아니 근데 여자분이 사과 쪼개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아 예. 힘들어.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근육자랑 원래는 잘 됐는데 예. 오늘도 혹시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저번에 근육자랑을 이제 옷 입고 할 순 없잖아요. 아 근육자랑은 제가 근데 옷을 여기서 좀 근육자랑을 이런 거 하셨어야죠. 이런 거 야, 오우, 짜잇, 오우, 짜잇, 오우, 근육자랑, 오우, 예, 오우, 오우, 짜잇, 오우, 예, 아, 예, 예, 아, 근데 이게 가까이 있어야지. 예, 좀 가까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캠핑 받아서 타가지고 껍질 벗겨졌는데. 아, 이거는 실제로 좀 더러워. 오우, 짜잇, 아, 예, 예, 더러워도 이제 조금 더러워. 아, 예, 예, 오우, 예. 근육이 보이는데. 예. 예, 예. 아니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토고님? 아 근데 먼저 제가 예. 그것 좀 할게요. 저 뭐지? 그 뭐지? 팔에 힘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준비 운동이요? 네, 준비 운동. 예. 이분이 더 힘이 세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 예. 어디로? 그냥 좀 기대 그냥 똑바로 서 계세요. 아니 백허브요? 아니 아니 똑바로 서서 제가 팔에 힘 조금 들어가게 원래 바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뭐지? 푸시업? 아! 푸시업 푸시업 동작 확실히 내려가세요 푸시업을 내려가셔야 돼요. 아, 예. 끝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팔 힘만 좀 들어가게. 어, 아 이게 이제 준비 동작이구나. 아이고, 이거구나. 기대했나? 아니, 다른 분들에게는 내가 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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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이제 한번 근육자랑 해주시죠. 어, 가까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보여요? 그러면 무비가 와가지고, 예, 카메라에 맞춰서 무비가 좀. 네, 여기 가까이서. 아 나는 또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 여기 여기 네. 어 나 보이시네요 정말 잘 보이네요 보여요? 오 야 다시 보기 하고 야 아 근데 오늘 좀 힘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아 근데 진짜 근육이 있다 야 와 혹시 만져봐도 돼요? 아니 근데 이거 땅땅한지 한번 진짜로 진짜 근육인지 우와 아 근데 계속 해주니까 아 깜깜하네요 예. 아 예 어 혹시 복근도 있으신 거예요? 아 복근 지금 사라졌어요 원래 있었는데 아 원래 저랑 비슷하네 아, 원래 있었는데 저도 복근 있었는데 저랑 비슷하네 아니 좀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예 야 너무 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예.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고 어 저는 근데 애기 근육 아 예 아 근데 진짜 근육이 나오신데 여기에 오, 그러면 이제 사과 쪼개기 한번 보여주시죠. 사과 쪼개기? 네. 사과는 어디 있죠? 사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 준비선 보세요. 아. 이야. 아니, 근데 거짓 포켓님. 네. 정말 죄송한데, 아까 다른 게스트분에서 자꾸 뒤에 있다가, 네. 왜 이분 오니까 자꾸 앞쪽으로 가시냐고.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 아 사과를 아직 뜻도 안 했네요. 아니, 또, 네. 탈출 같은 거 냈다고 하실 분이 있으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 기회를 두 번 하려고. 아니,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예. 일단, 통과한테, 누가 칼집이라서 내가. 아, 조작 방지? 어. 그래, 여기서 뜯고. 예, 아, 예. 그래서, 근데. 근데 이건 진짜 남자도 힘든 거거든. 그렇죠. 기유다님. 아, 저도 가능하죠. 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 정말.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자, 갑니다. 아, 예. 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성공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여러분들 사과를 보세요 계속. 예. 사과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사과를 보세요. 사과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사과 지금 사과 하나입니다 지금. 사과 하나예요. 하나도 없지. 자세를 꼭 이렇게 내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힘이 드니까. 오. 와! 야, 못 본 사람 있죠? 한 번 더. 야, 이걸. 와! 야! 그, 챙기다가 통을 주세요. 예. 통을 주세요, 챙기다가. 뭐, 새 거 하나 가지고. 우와! 예, 아. 진짜 와. 사과를 보세요. 형님들 사과만 보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과만. 사과만. 이거 힘들거든요. 와! 이야! 와, 오,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진짜 근육이네요. 이거 진짜 여자가 이거. 형님, 이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는지. 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야, 아, 지금 손은 떠십니다, 근데. 지금 손은! 힘이 맛있어서 아,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매력 발산 시간이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운동 네. 지금 게임 힘 다 빠져가지고 게임 못 할 것 같아. 아무튼 네. 네. 우와. 아 네 그러면 매력 발산 보여주신 BJ 김소개님이었습니다. 이야. 옷은 아, 예. 옷은 제가 챙겨 먹을까요? 계속 챙겨 입고 계신가요? 아니 옷 제가. 아 이야. 조금 아쉽네요. 아니 당연히가 완전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육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박대네. 와 대박이다. 예. 자 예 다음.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다음 분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앞분이 너무 셌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말 좀 하죠. 지금 시청자 3,000명 돌파입니다. 이야 추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기엄기엄한 네. 예, 제 마지막 게스트 BJ 송소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본인의 매력 발산은 뭘 준비했는지 혹시? 제 매력 발산 저는 네. 보시다시피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귀여워. 저는 근데 사실 춤을 잘 못 춰요. 네네네. 하지만, 네, 제 귀여움은 춤에서 또 나오거든요. 네. 네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음악 네. 음악 되죠? 아, 근데 잠시만요. 아니, 짝게라도 틀어주셔야 되는데요. 짝게라도 틀어주셔야 되는데. 자! 아, 잠시. 혹시 네. 댄스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너무너무너무 댄스 칠 거거든요. 아, 아이와 예! 이거. 네. 알죠. 알죠. 아, 옥수수 먹는 게 아닌데, 진짜. 아, 이겁니까? 네, 이거 할 때만. 예, 이거 할 때만.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감독, 준비됐습니까? 하시면 되는데. 우와, 씨. 야, 이 잔디기예요. 야, 와, 자 여기까지 MC 기뉴와 거제 폭격기의 장기 자랑이었고요. 예. 본인의 이제 매력 발산 하시죠.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아 매력 발산이요. 예, 방금 한 건가요? 네. 아, 아니었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예, 뭐 괜찮았습니다. 예. 아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니 근데 이걸 제가 비하인드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송소미 씨가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 아 이제 본인이 게임 BJ니까 리액션이 네. 없어가지고 리액션을 일주일 동안 한 다섯 개인가 하면서 아 이게 괜찮을까 이게 괜찮을까 이게 괜찮을 거야 했는데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너무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대참사를 불러올지는 저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귀여운 그런 매력도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뭐 매력 발산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것보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1등 딱 받고 10만원 딱 챙기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은 역행 예체능이다. 댄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짝 역행 분들이라면 오늘 섹시 댄스 아 근데 그런 거 원했으면 저희가 또 섭외 바로 할 수도 있죠. 뭐 이슬리 예? 아 예 셀리니 아 예 그렇죠. 그럼 메이저 역행들 저희가 섭외 못해서 못했습니다.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게 맞죠? 연락 못 드렸죠. 연락 못 드렸고. 근데, 아, 귀엽네요. 저도 SSC 출 줄 알고 좀 준비해왔거든요. 뭘, 뭘 준비해야지? 이걸 준비한다고요? 아니, 혼자 추면 좀 부끄러우실까봐. 아, 네, 또 제가 막 준비해서 춤추고 싶어서 그래. 아, 자, 아무튼 DJ 송소미 씨의 매력 발산 네. 시간이고요. 아, 네. 자리를 줘.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형님들, 뭐 장기 자랑이고 매력 발산이고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형님들, 종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장을 그렇게 갈아입으셔야죠. 갈아입으세요. 하나도 나오세요, 복장 좀. 제발 좀 갈아입으세요. 네. 아, 예. 제발 좀. 특히, 임석현님 예.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한번 도와주세요. 네. 임석현! 네. 아, 임석현님. 네. 예. 자, 그리고 형님들, 저희가,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동안 또, 무료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아, 무료한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될까요, 오늘 시스템에서? 아, 맞네. 토호님께서 오늘 진짜. 네.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엔터 아, 갑자기 진짜 이틀 동안 저희 밤 새면서 제가 준비했던 건데 엔터가 나가지고 갑자기 엔터가 진짜 그럼 저희가 준비한 건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에 공개를 하고 네. 그 바로 운동에 네. 예, 예체능 그러면 이제 하고. 오늘 이제 예체능 종목 설명을 도와주실 그분부터 소개해드리죠. 아 이분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체육관 관장일 때 재밌게 있던 사부님이 한 분 있어요. 예, 굉장하신 사부님이죠. 바로 강사범! 강사범님! 자마? 강사범!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강사범님. 안녕하세요. 야, 손 실장에 있는 강사범. 손 실장은 뭐 이제 심부름 씨고. 아니 근데 키가 엄청 몇이세요? 186. 제가 74거든요. 어. 딱 12cm 정도 만 하죠. 어, 나는 한 6cm 정도 차이 나네. 네, 저랑 딱 12cm 차이 나세요. 네. 오늘 우리 예, 또 수고해 주신 네. 강사범님 모시고요. 오늘 뭐 각종 예체능 종목의 시범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사범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전부 다 맡아서 도와주시고 그렇죠. 저희를 이제 도와주실 강사범님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 토원 유도관 토원이요? 카메라 좀 많이 떨리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상남자요. 상남자요. 아니, 오지막힌 마음 죽는다. 최고야. 토원 유도가 사업 맡고 있는 강민구라고 합니다. 아! 지나치는 거. 없습니다. 아, 혹시 저 내부. 그만하자, 그만하자. 천생연분 아니다. 천생연분 아니니까. 예. 아, 그래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죠. 내부도 자기 이상형이라든지. 살찌기 있는 회사였어요. 아, 덩치가 좀 크신 분들. 하긴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약간 마르고 날씬하시기 때문에. 아, 다음 주에는 정장 입고 오세요. 그분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예. 이제 장구, BJ 장구님이 나오시거든요. 예. 그분이 굉장히 살찜이 있으세요. 다음 주에 살찜이 있으세요. 그분이야 진짜 직선에서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BJ 장구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아, 예. 예. 저희가 잠시 뒤로 좀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저희 오늘 진행을 도와주신 네. 투원 유도클럽의 사범. 강사범님이고요. 예. 제가 예, 일단은 사범님도 하는데 저도 같이 예. 오늘 조교로서 네. 예. 기우다님은 운동신경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크로스핏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종 시범부터 제가 다 맡아서 할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사범님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하기 전에 선수들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야, 준비 운동. 예, 아 준비 운동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 동그라미 예, 위치해 주시고요. 예. 저희도 합니까? 저희 따라해야죠. 아, 저희도 따라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은 그리고 여러분들, 게스트분들 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이지 자기 그 몸매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관절을 풀어줘야 되고 만약에 딱 봤는데 관절을 안 풀 시에는 제가 가가지고 강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셨죠? 아시겠죠? 예, 자 준비 운동 강사범! 네, 신나게 두둘 셋넷 아시죠? 하시면 되나? 둘둘 셋넷이요? 예. 제가 진짜 그거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넓게 네. 자 그리고 양말을 벗으실 분들 벗으셔도 돼요. 이게 좀 미끄럽기 때문에 자 자, 몸풀기 잘 하겠습니다. 예. 손목 방법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요. 아, 무서워. 이분 그만 허리 돌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왜요? 아니,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당히 좋습니다. 허리 돌리는 게 상당히 좋아요. 아, 잠시만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아, 상당히 좋다고. 예. 아, 상당히 좋네요. 예, 빡, 계속. 예, 강서범.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좀 천천히 해주세요, 강서범님. 한번 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포즈 덮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저 지금 게스트 분들. 1위 동작에서 왜 이렇게 소심해지세요? 자신있게 해주세요. 자신있게 동작을 크게 네, 크게 해주세요. 그렇죠. 팔을 쫙쫙 뻗어야지 몸이 풀릴 수가 있어요. 쭉쭉 이것만 한번 3번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강사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자, 다음 목포기. 네, 가슴 목포기. 가슴 대기. 아, 굉장히 중요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둘, 셋, 넷. 잠깐.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넷, 둘, 셋. 아닙니다.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아. 가슴을 쫙쫙 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 정확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해요. 지금 오늘 팔 운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정확하게 있어요. 하세요. 아, 강사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갈까요? 아, 이거 또 할까요, 이거? 한 번 더?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강사범. 아, 자, 예. 팔 쫙 벌리고 그냥 온 세상이 내 거다 하면서 딱. 야! 온 세상이 내 거다. 야! 나 돌아갈래! 네, 네, 그렇죠. 내가 세운 거야. 그쵸, 내가 세운 거야. 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 있다! 자,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펴기. 쫙 펴신데. 쫙 이렇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강사도. 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이요. 네. 네. 이거 몸 푸는 거 맞죠? 네, 몸 푸는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몸 많이 한다, 네. 자, 목포 강사분님 말씀하실 때, 야, 이거 알고 좀 상냥하게. 누가 지금 쫄아가지고. 아, 예. 예, 상당히 공부를 얘기하고 형님들 카메라가 지금 안 비쳤을 때 강사분님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 형님, 죄송합니다. 예,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예, 다시. 야, 귀여우시다. 강사범 귀여워. 귀여워. 강사범 얼굴 지금? 운동하고 있었는데. 준비운동하러 했구만. 운동할 때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럼 게스트분들 하나 주세요. 강사범 한 개만 하죠. 자, 하나, 둘, 셋. 강사범 파이팅! 자, 가봅시다. 스트레칭 가봅시다. 자, 목.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먼저 몸 닦아서 숨쉬기 하지. 하나, 마지막 숨쉬기. 둘, 셋, 야. 넷, 다섯. 이거 약간. 아니야. 자, 끝났습니까? 예. 야, 강사범 평소에도 그렇게 좀 밝게.
선생님이 오더라도 좀 맑게 맞이해 주셨으면 지금처럼.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와, 나 진짜 똥 심은 표정을 하시길래, 어, 저 쫄았어요. 저 아까는 이제 상남자 가면서 어깨 한번 쳤는데, 네. 저, 이 새끼,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좀 맑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은 예, 준비 운동이고, 어, 그리고 또 자기만의 몸을 푸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프로처럼. 자, 어, 돌리면서. 유도, 패딩 직전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걸로 자기의 또 능력을 또 표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운동 자기만 능력을. 자, 자기만의 개인적인 혹시 뭐 몸 푸는 방법이 있죠? 그럼요. 어, 예. 아, 그러면 한 3분 정도, 어, 3분 정도 개인적으로 몸을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3분이라 몸을 계속 풀어야 돼요? 30초 아닌가요? 3분 3분 적습니다 원래. 근데 오늘 또 날씨가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풀어야 돼요. 아, 네, 건강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운동 동작을 네. 해야 돼서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각자 3분 동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자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본인 이제 푸고 싶은 대로 풀어주세요. 자, 몸 좀 풀어주시고. 어. 자, 그러면 두 분은 첫 종목 그 설명할 예, 준비 좀.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예. 평소에 요가 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 없어요? 늘상 누워 있는 평상을 지키죠. 요거 혹시 동작 하나 보여주시죠? 있어요? 예, 동작 하나 보여주시죠. 아, 저희 따라갈게요. 오! 하나. 아니, 저 요가 말고 예. 제가 그냥 폴더 접기. 어, 폴더 접기? 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폴더 접기.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폴더 접기 제가 좀 하니까. 오, 야, 이거 너무 빨리 했죠. 와, 정말 빨리 했는데. 여기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조금 풀게요. 아, 예, 엄청 푸시고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서 저 하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하고 있을게요. 하고 있고 카메라 졸로 보네. 와. 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예, 잠시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별건 아닌데? 네. 이야, 진짜 유연하시다. 와. 미쳤다. 와. 와.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안 되는 게, 옆모습은 좀. 예, 옆으로 좀 보여주세요. 정면은. 성현님이 옆으로 좀 몰아주세요. 네. 지금 무비가. 예, 옆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관계자분들 방송에 집중 너무 하시네. 와, 우와, 와, 우와, 와, 아니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시네. 어, 다른 분은 뭐 혹시 없죠? 아니요. 자, 없으면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요 카메라 잡아주셔도 돼요. 네, 예. 전면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설명이랑 감사원님이 도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종목이고, 어, 단체 종목이지만 개인전입니다. 했는데 개인전이고,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철봉에서. 예, 철봉에서. 여기 철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턱걸이.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어, 메달리기인데 올해 메달리기입니다. 올해 메달리기. 네. 왜냐면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야말로 네. 맘만 먹으면 하는데. 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근데 요새 이제 저 스타리그 연습 준비가 돼서 칼을 잘 안 쓰거든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예, 저 사모님 혹시 턱걸이 많이 하십니까? 한 개는 가능합니다. 아, 한 개요. 어떤 걸로 합시다. 뭐, 네. 일단은 철봉에서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철봉에서 여러 가지 자기 자세, 턱을 공과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 뭐 이상한 자세로 매달려도 돼요. 홍닥처럼 매달려도 돼요. 그렇죠. 매달려도 되고 여러 가지 자세로 해가지고 자기가 매달릴 수 있는 즉 오래 버틸 수 있는 한에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래 버틸 순서대로 1등과 4등을 1등에 4등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 4등까지. 그렇죠. 예. 바로 그러면 제가 일단 시범으로 예, 예. 철봉을 여기서 바로 매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필요 없죠. 현재 씨. 야. 네? 그 필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뭘로 보시나요? 아, 현재 씨요?
기류도 안 돼요. 아, 예. 아, 예. 자, 어, 지금 혹시 카메라 되십니까? 네, 카메라 좀 예. 따라가세요. 여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뒤에서 찍어주세요. 자. 아, 저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자, 매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점프는 여자분들 점프를 안 해요. 저는 점프가 되기 때문에 점프를 하는 거고 여자분들이 의자를 놔둬놓고 오래 버티게 해요. 자, 최고 기본 자세. 와. 이런 식으로 오래 버텨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턱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거 말을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아.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말을 맞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말을 맞추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거울 한번 붙여주세요. 지금 말을 맞추고 있잖아요. 말 맞추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서 여기 매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시겠죠? 아. 야. 아, 예,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네.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바로 뭐, 시험 듣고 없이 첫 번째. 네. 이렇게 걸쳐놔도 돼요? 그렇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올라가실 수 있으면 걸쳐도 돼요. 예. 어. 저희가 근데 그까지 올려드리진 않아요. 지금. 예. 첫 번째 혹시 지원하신 분 있나요? 나부터 하니까. 아, 저부터 할게요. 아, 송소민 씨 알겠습니다. 사모님, 예,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이제 발목을 잡고 저희가 올려드려야 돼요. 예. 목이요? 아, 여기... 발목이요? 아니 발목 잡으면 안 돼요. 허리를 잡아요. 허리를요? 높아. 허리를요? 그럼 허리 좀 잡아주세요. 예. 아, 제가요? 예. 두 분이서 잡아주세요. 아. 아니 아니요. 근데 이게 운동이니까. 아. 예. 아. 예. 네, 운동입니다. 운동이니까. 제가 매달리는 순간 시작하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주세수가 시작. 아, 잠시만요. 예. 다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어제 준비다. 아, 저렇게 해서 되나? 아. 자, 5초 경과. 내 앞에서 얼굴도 좀 비켜주시겠어요? 잘한다. 아, 알겠습니다. 어, 되게 잘하는데? 네. 이거 되게 잘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 20초 경과. 아, 진짜요? 20초 경과. 우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버티시나? 많이 버티시네. 우와. 30초 경과. 어, 얼마 정도 있을까요? 한 시간 정도 있을까요? 반만 먹여주면 뭐 한 시간 정도. 예전에는 반만 먹여주면 한 시간 정도. 아, 반만 먹여주면. 잘하시네. 근데 제가 미리 말씀 40초 경과. 네. 어, 아, 너무 편해요. 제 집에 온 것 같아요. 와, 뭐야? 아니, 이거 흔들림이 없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자, 50초 경과. 연습하는 거 같나 봐요. 같이 해야 되겠는데. 우와. 잠시만요. 1분 경과. 동시에 해야 되겠는데, 동시에? 아니, 저희가 사실은 한 30초 내로 다 떨어지실 줄 알고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네. 1분 16초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DJ 송소미 씨는 1분 12초. 다음 분, 바로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독하네요. 팀 누나, 예. 팀 누나는 이쪽 카메라들을 바라보고 올라와 주세요. 아, 왜요? 아니, 아니, 바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아, 진짜 독해. 아, 아니, 아니, 올라가서 볼게요. 아, 올라가서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빡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객님 좀 올려주시죠. 네, 아, 네. 올라갔어요. 아, 장관님 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았어. 어? 아, 이 방법으로 아! 뭐? 자, 시작! 자! 다치겠는데? 아! 이거 떨어지지 않죠? 예. 떨어져요? 아, 떨어진다. 그러면 뭐 거의 내가 1등 아닌가 싶다. 어, 어, 진짜요. 이렇게 버티면 좋은가요? 아니 다치신 분들 좀 우리가 밑에 사람이 옆에 좀 되게 해주세요. 사람 몸을 돌려서 하래. 어, 그렇게 이렇게. 아! 아! 왜 이렇게? 내가 1등이다! 아니 잠시만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자제합니다. 네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믿겠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믿음직하구만. 귀엽구만. 아, 믿음직한 거. 역시. 다 같이 했어야 했는데 이거 오래 버틸지 몰랐네요. 어, 진짜 우리가 그 게스트분들의 약간 역량을 저희가 조금